전범기 저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그리고 이 전범기를 걸고 있는 일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경제를 크게 만든 그 자체가 국민들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상황을 만든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연장 전용기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회에서 주최하는 불종외교 토크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본과 있는 대일관계, 대일굴종외교, 그리고 미국 CIA가 우리 정부를 도청하는 이런 사건에서 우리 정부는 아무 얘기 못하고 있는 굴종외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 눈높이에 정말 맞지 않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속상한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 정부에서 이어지는 이 외교 참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노를 우리끼리 속상해하면서 삭히면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더 잘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더 정신 차릴 수 있게끔 우리가 질타하고 지적해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게끔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크 콘서트 개최를 너무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함부로 한번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참석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굴종외교를 규탄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이끌어주실 김인석 정책위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박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것도 모자라서 민주당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까지 압수수색하는 손내일을 벌였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 정적 죽이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 시간에 50억클럽 박상도 전 의원 등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검찰 출신 봐주기도 일관하고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도 안 하면서 무슨 명치로 법치주의를 입에 담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일 굴욕 외교 대책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김상입니다. 오늘 우리 전국 청년위원회에서 대일 굴욕 외교 관련해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청년당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나서서 굴욕외교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정말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사태를 초래한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피해자와 합의도 없이 일본 전범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대신 내는 굴욕적인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대신 미래 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욕보이는 그런 기만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을 앞세워서 일본의 사죄 책임을 면해주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욕적인 해법을 들고 일본에 찾아간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오염수 방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합의 이행 등 청구서만 잔뜩 받아왔습니다. 시종일관 일본에게 굽신거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 굴욕 외교가 빚은 대참사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도 한마디 항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곧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우리 전국 청년위원회 감사드립니다. 국익과 국격을 지키는 외교가 무엇인지 우리 민주당이 보여주십시다. 오늘 김민성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격려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좋도록 뻔뻔하게 나오는데 왜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알아서 굽실대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인간의 관계라면 이런 호구도 이런 호갱도 없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 의원입니다. 전국 청년위원회 한일외교 현황 토크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목소리를 낼 독도, 한일 문제에 대해 민주당 청년들이 머리를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맹종외교, 불종외교에 분노하며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청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줬는데 남은 것은 오므라이스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존심도,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인권도, 순국순열이 드높였던 우리의 역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업사원이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셉니다. 정부의 맹종외교, 불종외교에 국민은 불효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당과 청년 당원들이 이러한 대일 외교 참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맹종외교, 불종외교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여러분과 함께 결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 청년위원회 한일 외교 현황 토크 콘서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논의된 의제가 아닌데 테이블에 올리면 그건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상 간의 외교에 있어서 기본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기시다 총리가 언급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네, 서로 얘기하지 네. 않은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입도 뻥긋 못했다가 사실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재정입니다. 전국 청년위원회 굴종외교 규탄 간담회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민주당 청년들이 가장 먼저 나서 외교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십니다. 정말 대한민국 힘들 때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는 건 우리 청년이구나 새삼 느낍니다. 제가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정정해 주셔도 됩니다. 온라인에서 제 별명이 인간 밀토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어감 자체가 전 낯선 어감이거든요. 자세히 물어봤더니 정의롭고 어디서도 귀족지 않은 청년 커뮤니티인데 그 상징이 귀여운 토끼다 라고 하면서 자세한 건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을 제가 여러분께 물어봐야 하는지 우리 보좌관이 꼭 물어보라 그래서 물어보긴 하는데 말하면서도 귀엽다는 말에서 참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전 조금 더 방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정의롭다, 기죽지 않고 연대하며 할 말은 한다. 네,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근데 그건 기성 정치인들보다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더 어울리는 말이죠. 이런 자리일수록 전국 여성위원장이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제가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일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점 너무나 아쉽습니다. 다음에 여성이와 청년이가 함께 여러분을 만난 자리 꼭 가지겠습니다. 오늘 뜻깊고 뜨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도 여러분의 걸음에 언제나 힘이 되고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